자, 여러분들 드디어 우리가 동갑이 되었어요. 네. 우리는 지금 바이온 초등학교에 네.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맞아요. 유치원생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을 서로 알아가면서 TMI 문제들을 미리 한번 모아봤어요. 그 문제들을 맞추는 사람에게 이런 스티커를 줍니다. TMI가 뭐야? 이거 문제를 많이 맞춘 사람한테는 네. 상품이 있다고 해요. 어떤 상품이요? 저희 무료기 써가지고. 누가 제일 잘 맞출 것 같습니까? 일단 쟤는 아닙니다. 왜요? 나는 우선 모두의 문제를 잘 맞출 수 있어. 내 거 못 맞출걸? 그것도 그렇다. 아, 빨리 하자. 나 끝나고 축구할 거야. 너 그냥 지금 나가. 자, 그러면은 문제 내줘. 나는 초등학생 때 땡땡땡을 다녔다. 뭐 힌트 있어? 힌트. 학원이야? 학교는 아니야. 그것도 안 그러겠죠.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에요. 공부는 아니야. 자, 정답을 들어주세요.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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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합기도. 합기도. 나 태권도. 나 태권도. 정답은? 정답! 합기도요? 왜냐면 생긴 게 합기도 다니게 생겼어. 이거 너네들 뭐 밑작비 한 거 아니지? 알려주고 뭐 그 전에 몇 살 다녔어? 4학년 때 5-6개월 정도 다녔어. 오, 그래도 꽤 다녔네. 무슨 띠인데? 나 파란 띠야. 나 노란 띠다. 미안하다. 다음 문제 할게요. 오케이. 네. 네. 나는 뭐를 잘한다. 일곱 글자야. 그 잘하진 않는 걸로 아는데? 잘해. 내가 진짜 정말 잘해. 힌트 있니? 힌트? 힌트? 합기도랑 좀 다 관련돼 있어. 동작이야. 동작? 힌트 좀만 더 줘. 진짜 일곱 글자는 너무 어렵다. 심하다 진짜. 어렵다. 누워가지고 펼 수 있어. 누워서 펼 수 있어. 아, 나 더 이상 힌트 줘. 그게 일곱 글자가 맞아? 정답은 시작! 물구나무서기. 물구나무 바보다. 규빈이 형 정답! 뭐야? 나 정답 아냐. 바로 쳐서 맞지? 이러. 맞아. 다리쳐 일어서기. 이거야. 이거야. 일어서기. 그럼 나만 맞았네. 옆에서 자꾸 알려주네. 뭘 알려줘? 한번 보여줄래 지금? 한번 보여줘. 잠깐만. 유정이 문제 가자.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핸드폰이 생겼는데 그 핸드폰의 기종을 맞춰. 와, 이게 뭐 쉬운 거야. 이거 세대를 생각하면 이거야? 아니, 더 힌트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나 맞출 거야. 정답을 공개해주세요. 빠밤 빰 빠밤. 애니콜. 와우, 다 틀렸어요. 어? 뭐였지? 저는 쿠키폰을 썼어요. 맞다. 나도 쿠키폰 썼어가지고. 나도 이제 알았다. 제가 쿠키폰을 썼는데 롤리팝 우리 학교 뭐야? 우리 반 롤리팝이었네. 나 애니콜인 줄 알았어. 나 롤리팝 썼어. 이거는 굉장히 TMI입니다.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베스킨라빈스 메뉴는? 나라! 나라! 진짜로? 근데 내가 이 맛을 싫어해. 맞아, 형은 싫어해요. 정답을 공개해주세요. 짜잔 짠 짜잔. 헐! 저 맞는 것 같아. 저 맞는 것 같아. 정답! 내가 좋아하는 거. 어머니가 좋아하시고 나도 좋아하는데 태엽이가 안 좋아해서 이거 많이 못 먹었거든. 아, 고마워. 자, 1번 문제 가겠습니다. 나의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 성함은? 김지혜 선생님이었다. 김! 그렇다면! 내가 6학년 때 담임 선생님 성함은? 나 이거 안다. 요거는 그냥 준 문제야. 공개해 주세요! 김지혜. 똑같죠? 김지혜지? 저게 뭐야? 그래서 반말 쓴 사람들 다 탈락을 할게. 네. 왜냐면 선생님 성함을.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갑자기 학생 수가 엄청 늘었어. 학교 주변에 쌍용 아파트가 생긴 거야. 자, 그렇다면? 쌍용건설 CEO의 나이는? 형부터. 50. 아, 나. 어? 당연히 여비겠다. 65. 오케이, 딱 좋았다. 어? 79. 타운. 오케이. 이게 맞추면은 다 줄게요, 그러면은. 75. 다운? 아, 자, 다운이네. 한 번의 기회가 남았습니다. 65 이상 75. 71. 아, 72인데. 다운? 65 이상? 김지혜에게 두 번의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준아, 너가 맞춰라. 69. 확신을 하시는지요? 69, 청재현님! 내가 신발에 땡땡땡을 묻히면 제일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나라. 땡땡땡 묻히면 제일 스트레스 받아요. 정답 공개! 공개합니다! 빠밤! 빰빠밤! 양념소스. 양념소스 레드콤보는 뭐야? 진짜. 아니, 양념소스 정답! 양념소스 진짜 싫어해요. 나는 가족들이랑 땡땡땡 가는 것을 제일 좋아해요. 세 글자야? 놀러가는 장소로? 네, 놀러가는 장소로. 세 글자예요. 정답! 스웨덴! 치맥의 장소죠.
진짜 다음에 무조건 가죠. 아, 다음에 예, 무조건 많이 했어, 많이 했어. 다음에 무조건 가자. 그거 맞는 거 같아. 다음에 무조건 가자. 세 글자라고? 세 글자. 얘는 두 글자인데? 세 글자 몇 글자라 했는데? 그 잠깐 나한테 힌트 달라고 눈으로 얘기하는 거 있어. 저도 모르겠는데. 어, 둘, 셋, 세 글자. 야구장! 야구장! 유원진을 갔다 말했잖아요. 아니, 아까 준영이가 속초호수 저어놓고 촌을 엄청 작게 속호수를 개들어놨어. 제 건을 객관식으로 내겠습니다. 최근 주문한 배달의 민족 위에서 두 번째 가게의 이름은입니다. 아, 초등학교 TMI인데. 뱅꾸랑 배달의. 자, 1번 밥 아저씨 도시락. 밥 해주는 아저씨. 3번 정육점 아저씨의 투자. 정육점 아저씨의 도시락. 5번 밥 잘 주는 밥 아저씨. 하나 둘셋 4번! 짠, 오! 짠, 나도 4번 했어. 나 4번. 1번 밥 아저씨 도시락이었어. 아 진짜 제일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무슨 1번부터 답을 알려주네. 오늘 아침에 용수야 씻어라 라고 제가 말한 횟수는 몇 번일까요? 깨우려고 하면 아 진짜 안 일어나. 안 일어나지. 하나 둘셋 6번! 6번 나도 6번 했어. 나도 6번. 6번. 아 근데 오히려 2번? 2번일 수도 있어. 성을 많이 안 깨요. 정답은? 6번입니다. 나 맞췄어. 가겠습니다. 네. 저에게는 쌍둥이 친구들이 있습니다. 죽고 못 사는 덕에 항상 친구들에게 즐거움을 주는데요. 네. 그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 나 이거 알았는데. 아, 근데 아 맨날 얘기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유빈이 형이.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동이와 타기입니다. 아! 정답을 공개해 주세요. 빠밤 빠밤. 서. 문 아닌가요? 문. 정답은 문기동, 문기탁입니다. 아니 성이 다른 건 뭐예요 서로? 쌍둥이라고 했는데. 쌍둥이인데 성이 있다. 둘 중에 과연 누가 형일지 이름을 적어주세요. 난 무조건 알아. 빠밤 빠밤 빠밤. 네. 오 갈렸어. 네, 정답은 문기동입니다. 동이가 아, 형이고요. 네, 동이가 아, 형이고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1등은 규빈 씨가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라라라라라라. 최강 어린이 규빈 씨. 뭐야? 오, 우와. 뭐야? 스쿨버스가 왔는데 스쿨버스? 규빈 어린이 진짜. 학교에 버스 타고 가십시오. 하이 이래서 잘못이야. 규빈아 신주쿠 스쿨버스를 타고 갈 준비 되었는가? 이쿠조 바다라! 오탄조비! 오메데 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와우! 오! 대박! 오! 와 대박! 와. 잘 가요! 형들 가요! 이리야! 안녕! 고마워요! 안녕! 안녕 라이언! 안녕! 자 그렇다면 저희만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려놓겠습니다! 안녕!